한국 드라마 연인의 14회는 100분에 걸친 특별 편성이지만 지루함 없이 몰입할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이 회차는 유튜브 하이라이트 요약본 영상도 100만회 조회수를 기록한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회차에서는 주인공 장영과 길채의 강렬한 사랑이 깊이 묻어나오는 순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장현이 길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과 길채를 대신하여 화살을 맞는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수많은 엇갈림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깊어지고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평탄한 삶을 꿈꿀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길채 가족들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고 장현과 길채는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채 아버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성들은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길채와 장현의 해피엔딩이 아닌 그들을 지키기 위한 감동적인 희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과거의 흑역사와 새로운 삶을 찾는 여정을 그리며 마무리될 것입니다. 길채는 진짜 이름과 신분으로 자유롭게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며 이 이야기는 결국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관객들이 길채와 장현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성장과 용기 있는 선택들을 그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는 만큼 계속해서 시청자들은 두 주인공의 마지막 이야기에 몰두할 것입니다.